안녕하세요. 피터랜드 장난감 박물관의 피터입니다. 이번에 보여드릴 제품은 트랜스포머 비스트워즈 네오의 데스트론 사령관 마그마트론입니다. 국내에는 SBS에서 방영이 되면서 국내 왕구기업 소노공에서 정식 발매를 했습니다. 비콘보이가 맘모라이크로 바뀐 것처럼 마그마트론은 매그마트론이라는 이름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이 마그마트론은 독특하게도 3개의 공룡이 합체해서 하나의 캐릭터가 됩니다. 비스트워즈의 메가트론, 갈바트론에 이어 세 번째 비스트 사령관이죠. 사이버트론과 데스트론, 2인 세트 구성으로 발매된 다른 제품들과 달리 비콘보이와 마그마트론은 단품으로도 따로 발매가 되었습니다. 박스를 개봉하면 3마리의 공룡과 미사일, 카드가 잘 고정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푸트라트론. 박스에는 푸트라트론이라고 적혀있고 설명서에는 스카이사우루스라고 적혀있습니다. 목과 입, 다리에 관절이 있어서 자유롭게 움직이고 꼬리를 당기면 날개가 움직입니다. 그리고 동봉된 빨간 미사일은 날개에 장착이 됩니다. 다음은 티라트론. 설명서에는 랜드사우루스라고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티라노처럼 보이지만 손가락이 3개여서 티라노사우루스는 아닙니다. 입을 벌리면 미사일이 발사되는 장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네스트론. 설명서에는 시사우루스라고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네스호의 괴물이 연상되는 형태의 공룡입니다. 긴 목에는 수많은 볼 조인트가 있어서 자유로운 가동이 가능하고 뒤 지느러미를 당기면 헤엄을 치는 것처럼 앞 지느러미가 움직입니다. 이 세 가지 공룡은 로봇 형태인 마그마트론으로도 합체가 가능한데 동물 형태로도 합체가 됩니다. 뭐 이렇게 생겼나 싶은 형태인데 실제로 자주 등장했던 하나의 형태입니다. 사족 보행에 전후방 주시가 가능하고 비행까지 가능한 말 그대로 무적의 괴생명체 같은 모습입니다. 이제 최종 형태인 마그마트론의 모습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세 가지 공룡이 합체한 데스트론 사령관 마그마트론이 완성되었습니다. 공룡의 머리가 어깨와 흉부에 위치해 있고 색상도 적절하게 잘 배치되어 있습니다. 관절 구조상 목 회전이 가능한데 푸트라트론의 다리가 흉부와 결합이 되어 있어서 가동이 불가능합니다. 데스트론의 지느러미 부분은 방패가 되어 팔에 장착됩니다. 움직이는 지느러미는 무기로 사용됩니다. 티라트론의 목에서 분리한 부품과 꼬리에 수납된 칼날은 결합해서 마그마트론의 무기가 됩니다. 장식을 옆으로 전개하면 무기가 완성됩니다. 이 무기는 미사일 런처여서 버튼을 누르면 칼날이 발사되기도 합니다. 푸트라트론의 날개에 장착된 미사일도 발사할 수가 있고 네스트론의 방패에 수납된 미사일도 장착해서 발사할 수가 있습니다. 비스트워즈 네오 제품들에 있는 심볼 구슬은 푸트라트론의 날개, 네스트론에 있는 마그마트론의 팔, 티라트론의 목 부품에 하나씩 들어있습니다. 블레이드와 방패로 무장한 마그마트론입니다. 확실히 무장이 추가되니까 더 멋지네요. 자, 이렇게 비스트워즈 네오의 데스트론 사령관 마그마트론을 한번 만나봤습니다. 세 가지 공룡이 하나의 비스트, 하나의 로봇으로 변형되는 독특한 컨셉의 제품이고 딱딱 들어맞는 변형 방식은 정말 놀라울 정도의 정교한 디자인이라는 걸 다시 한번 느끼게 해줬네요. 변형 합체로 인해 역동적이고 뛰어난 관절 가동은 어렵지만 변신 합체로 충분히 이해가 되는 부분이었습니다. 비스트워즈 제품들을 좋아하시는 분이라면 정말 좋아하실 만한 제품입니다. 지금까지 피터랜드 장난감 박물관의 피터였습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